정말 편해요. 야, 나 이거 배워놨다가 이게 이 다음에 우리 딸 나오면 아, 맞아요. 만나면 좀 해줘야 되겠다. 밥 먹기 전에요. 입맛 돋구라고. 밥 먹기 예, 전에? 예. 구기자차. 아, 아이들 저 구기자 향을 좋아하는구나, 아이들이. 건강에도 좋고. 쌀가루를 좀 네. 잘 활용하시네. 구기자 쌀가루는 잘 사놓으면 좋겠다. 오, 구기자차에 쌀가루도 넣는구나. 잣을 들고 해? 어깨랑 손목이 너무 아픈데. 어, 수고. 아, 착한 손. 이야, 얼티에 우리 낭만 다서. 아, 진짜 외로워. 뭘 하면요, 그냥 쓴 나타나서. 저렇게 잣만 넣으면 잣죽이 돼요. 되게 뭐 특별한 거 없어요. 잣죽에 강한 소금을 살짝 치면 너무 고소하지. 저 맘마 먹자. 아니, 아가용 코스 요리야. 아가용 코스 요리. 그 아기 조미료 만들어놔서 막 요리 만드는 게 편할 것 같아요. 네, 정말 편해요. 야, 나 이거 배워놨다가 이게 이 다음에 우리 딸 나오면 어, 만나면 맞아요. 좀 해줘야 되겠다. 네. 와, 아침부터 대단합니다. 서한 같은 경우는 잘 먹는 아이는 아니었어요.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 마음을 모르니까. 네, 맞아요. 제가 스스로 공부해서 잘 먹는 아이로 만들고 싶었어요. 그래서 진짜 누른 거 아니에요? 와. 식감 조리 방법이랑 색감 모양 이렇게 신경 써서 계속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어요. 야, 야 세상에 저 야 이 음식을 저렇게 다양하게 먹는 거야? 오, 나 진짜 정성이다 이거. 아니 지금 사진 찍은 것만 봐요. 이거 찐이에요. 매일매일 헤매이던 거였어. 어머머 세상에. 서양식, 한식 쪽, 또 영양 배합까지. 네네. 멀티네 멀티. 진짜 다양하게 먹어요. 저때 먹은 거 끝까지 먹더라고 진짜. 이웃식에서 일반식으로 바뀔 때 먹은 걸 7년을 먹어. 근데 아침 식단 짜는 것도 정말 힘들 것 같아. 근데 전 너무 재밌어요. 아 재밌어. 왔어. 새벽 촬영 갔다가 들어와서 만들고 나가고 지방 촬영 때도 서울을 올라와서 이유식하고 또 내려가고. 야 새벽 촬영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또 만들고 또 나가고. 그러니까. 내 아이가 먹는 건 또 얼마나 더 신경 쓰이겠어. 그럼요. 네네. 맞아요. 어머 잘 먹네.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유식 정체기가 오거든요. 또 다른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아이를 잘 먹이게끔 많이 연구해서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. 레시피도 다 지금 해놓고 연구하고 네. 가지고 있는 그 노트가 보물이에요. 이유식 만드는 그 레시피 네.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할 것 같은데 네, 네. 어떻게 뭐 레시피 북으로 어떻게 그래서 안 그래도 네. 나중에 정리해서 이제 이거, 책으로 보여드리려고 책 만드세요. 상담을 올려고 지금 했는데 와. 그 이유식 거부하는 시기가 되게 괴롭거든요. 모든 엄마들이 그런 방법 노하우까지 다 기록을 해가지고요. 네, 그리고 애기 아플 때 또 어떻게 어떤 걸 먹여야 되는지 이런 거를 서아 아빠랑 이렇게 잘 연구해서 썼어요. 아빠가 조언해주고 네. 지금 이정현 씨가 서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든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거든. 그러니까요. 그 책이 얼마나 소중하겠어.